나는 김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렇다고 해서 김포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김포의 문화유적지 덕포진에 대해 알아가보려 한다. 가을의 끝자락인 지금 덕포진은 멋진 가을을 품고 있었다. 이곳 해질녘은 나에게 멋진 풍경을 선사했고 나는 더욱 빠져들었다. 덕포진은 조선시대에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되었다. 병인 양력대는 프랑스, 신민 양력대는 미국의 함대와 싸웠던 격전지이다. 강화해협 중 가장 폭이 좋고 물살이 거센 곳이 있다. 이곳을 흔히들 손돌목이라고들 하는데 뱃사공 손돌의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덕포진은 자연재용을 이용하여 외세의 공격을 막아낸 천의 요새라 할 수 있다. 과거 적들과 치열하게 싸우던 이곳은 현재는 많은 이들이 찾아 방문하고 멋진 풍경과 깊은 역사를 가진 곳이 되었다. 끝으로 나는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운 이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